팔 압박이 있었고요. 이래준 선수는 다시 한번 후방 쪽으로 갔네요. 자, 앞쪽 패스 연결됩니다. 안쪽에서 넘어졌는데요.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. 포효하고 있는 김민균.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냈습니다. 항의하고 있는 창원의 선수들. 자, 이 패스가 정말 절묘했거든요. 박준희의 좋은 패스. 자, 그리고 김주원 선수와 엉켰던 김민균 선수였는데요. 뒤쪽에서 보고 있었던 임정수 주심은 곧바로 찍었습니다. 상황이 왔습니다. 김민균이 얻게 된 페널티킥. 이래준이 준비합니다. 이래준 갑니다. 들어갑니다. 대전한국철도의 선제골이 나옵니다. 하트뿅뿅 이래준.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되면서 본인의 첫 번째 득점. 페널티킥으로 밀어넣었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키퍼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. 아, 두 장신 선수들이었죠. 이승규 골키퍼와 이래준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. 결국 이래준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홈팀 대전한국철도가 길고 길었던 무득점의 가뭄 해소하게 됐습니다.